쇼 전국 이야기 대회 내말좀들어
찬스. 사업은 나름대로 성공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저는 마침내 건설회사의 회장이 되었습니다. 오. 사장님도 아니고 회장님. 오. 어머니의 첫 번째 바람인 잘 사는 아들이 되었습니다. 네. 어머니께서는 무척 기뻐하셨습니다. 그 이후 저는 어머니께서 그렇게 바라던 대학생 아들이 되기 위해 30대 후반에 야간 대학에 진학을 하였습니다. 네. 이번에도 또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언론학 석사에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박사학위요? 이제 어머니의 손을 다 들여드렸다고 생각을 하니 너무나 기뻤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는 어머니에게 제가 하고 싶었던 어릴 적 꿈을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늘 가슴에 품었던 가수 나훈아. 네. 내가 나훈아가 되어서 어머니께 노래를 들려드리고 싶었습니다. 어. 그래서 또 열심히 노래를 했습니다. 목이 타질 때까지 노래를 부르고 또 불렀습니다. 노래를 하니 안 되는 것이 없더군요. 네. 저는 마침내 21년까지 내게 되었습니다. 앨범을 저기 박사 학위를 받는 것보다도 몇 배나 더 힘이 들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제 노래를 듣고 손뼉을 치시면서 무척 기뻐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너무나 기뻤습니다. 그런데 요즘 제게 걱정이 하나 있습니다. 건강하시던 어머님이 94세가 되어 병상에 누워 계십니다. 요즘 식사도 하지, 전혀 하지 못하시고 누워만 계십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어머니께서 돌아가셨다는 네? 소식을 들었습니다. 어머니 꼭 가겠습니다. 어머니 사랑합니다. 어머니께 노래를 띄워드리겠습니다. 네. 조금 전에 그러니까 저희가 그 어제까지만 해도 네, 제가 조금 전에 기고를 들었습니다. 네, 이 자리 스튜디오에 오셔서 이런 소식을 들으셨다고 하는데요. 정말 한가 보이는 명복을 또 받겠습니다. 예. 또 아들로서 인정을 시키지 못해 또한 그게 불효다라고 또 생각하시는 게 아닌가 싶네요. 네, 네 상당히 그 마음이 아프네요. 네. 그래도 참 그 부태희씨께서 효심을 다하신 건 어머님, 부모님께서 다 원하시던 것을 누르신 거 아니에요. 네. 뭐 돈도 버시고 공부도 하시고 또 그래도 사실 호도를 그 해야 되는데 가는 아쉬움이 너무 많습니다. 아, 그렇죠. 자식들 어머님이 원하시는 게 잘 사는 아들이었고 공부하는 아들이었고 노래하는 아들이었잖아요. 돌아가신 이 상태에서는 어머님이 원하시는 건 뭘까요? 글쎄요. 어머니는 이 자식에 대한 사랑이 너무 많았어요. 예. 참 너무 이래. 아 제가 아까 일찍 그 방송 들어오기 전에 선생님을 뵀는데 그냥 굉장히 밝으셨어요. 예. 근데 지금 방송 들어가는데 그 표정이 조금 이상하다, 의아하다 라고 긴장하셨나 보다 그랬는데 아 어머님 비보 소식을 그러니까요. 듣고 지금 이 생방송을 하신 거네요. 마음 네. 추스리느라 많이 아유, 힘드셨을 것 같아요. 뭐라고 위로를 해드려야 될지 네. 그동안 조금 안 좋은 네, 저, 식사 주제 들은 것 같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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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노래를 하신다 그러니까 또 노래를 부탁드려도 별런지 네, 오늘 그 아랫길은 어머니에 대한 노래입니다. 그렇게 얘기네요. 예. 어머님이 그래도 아들이 노래하는 거 듣고 무척이나 기뻐하셨다고 하니까 예. 그래도 어머님을 위해서 가시는 길에 또 어머님을 위한 노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밀양에서는 유명한 가수라고 하시네요. 아, 그럼요. 박태희 씨의 어머님을 위한 노래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돌아보고 말해 주시오.
어머니께서 불러주셨습니다. 네. 아, 오늘도 어머니께서 돌아가셔서 슬픈 마음이 크실 텐데요. 네. 맞습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정말. 정말 마음 잘 추스리시고요. 네. 네. 어머님께 그래도 마지막으로 한 말씀 전해드리면서 마무리 해볼까요? 예, 참 이래 임용을 못 지켜서 많이 묻혀갖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 효도를 더 해드려야 되는데. 네. 효도를 더 몸에 대해서 정말 이래 가슴이 많이. 네. 어머님의 명복을 빕니다. 이제 방송 끝나자마자 또 바로 가셔야 되겠네요. 네. 네. 자, 박태희 씨 응원해주실 분은요. 1580-13번, TV 3번으로 응원해주시기 바랍니다. 네.